지금 당신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까까머리 시골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에겐 남다른 소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또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꼭 교회 100개를 짓게 해주세요. 소년의 꿈을 들은 친구들은 가난한 시골뜨기가 이룰 수 없는 꿈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소년의 꿈이 세월에 흩어지는 한낱 어린 날의 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년의 꿈을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서울에서 꼭 세 가지 소망을 이루리라. 어른이 된 소년은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으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기업의 사장이 됐고 다들 불가능이라고 말했던 100개 교회 건축이란 꿈을 이뤘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낸 세 가지 꿈. 한편의 동화와 같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 누구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 곳곳에 100개의 교회를 세운 데이그룹 창업자이시죠. 최이숭 장로님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네, 최 장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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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나눠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이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로님, 제가 앞서서 데이그룹을 창업 하셨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 데이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을 설계를 해서 제조를 해서 생산해서 수출까지 하는 그런 회사죠. 아, 굉장히 탄탄한 회사였죠. 특징으로 한다면은 기술 집약형 회사였죠. 그래서 네. 생명이 참 길었죠. 아. 그래서 100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100개 교회 어디 어디에 세우셨을까요? 제가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세웠지만은 예. 제가 세운 곳은 예수 얘기하면 손 잘라지고 발 잘라지는 그런 곳만 찾아서 38개 나라에 100개 교회를 제가 세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까지 그 나라에 교회가 없는 곳,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수단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예. 파푸아 뉴기니라든가 뭐 그런 나라만 저는 다니면서 38개 나라에 교회를 세웠죠. 그럼 그 많은 교회 중에요 첫 번째 세웠던 교회는 더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인도 밑에. 스리랑카라는 나라였습니다. 예, 예. 그곳은 90% 이상이 불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힌두교였었고 예.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왜 그곳을 택했느냐? 선교 사역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자기 고향의 동쪽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시아 쪽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저는 사도 바울이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사도 바울 고향 또 사도 바울이 하지 않는 그 서쪽에 나는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잡은 것이 바로 조그맣게 얘기했던 스리랑카입니다. 예, 스리랑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헌당 예배를 보는데 너무너무 제 가슴에 참 흐뭇했던 것은 교회를 세우니까 다섯 번을 때려부시는 거예요. 아, 지역 주민들이 와서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었는데 네.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헌당 예배를 봤을 때 예. 참으로 마음속에 기뻤죠, 제가. 눈물도 나셨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는 15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 그 교회가 15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스리랑카 그 척박한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100개 교회 세우시면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그뭐한 교회 한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다 있었죠. 예. 미얀마 같은 데는 교회를 전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안 크리스찬이 되나요? 예, 생기면은 자유가 있으니까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교회를 못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여튼 숨어서 교회를 마지막 6개까지 세웠는데 6개 세웠을 때 거기에 있는 책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여기서 다시 들어오면은 현상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머, 저는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외국인인데도요? 예, 그래서 저는 6개까지 세우고 그 다음에는 제가 카자흐스탄을 가죠. 모든 교회들이 하여튼 거의 그런 형편에서 제가 교회를 하나하나 세웠기 때문에 예. 100개를 세우는 동안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 또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석, 음력설, 예. 여름 휴가 요때만 쉬잖아요. 저는 25년 동안 제 아내와 한 번도 그 휴일에 한국에서 저는 쉬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때만 나가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근데 그 100개 교회가 지금도 잘 성장하고 있고, 예. 선교도 잘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스리랑카 같은 데는 15개가 됐지만은 어떤 데는 5개도 또 했고 어떤 데는 뭐 10개도 한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아직까지 다 통계는 안 내봤지만은 아마도 그다 합치면은 거의 2,000개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장로님이 세우신 교회가 또 교회를 거예요. 예. 세워서 한 2천여 개 정도가 됐을 그럴 것 것이다.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한번 다 다니시기도 어려우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재작년까지 제가 100개 교회를 전부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아프리카는 농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농아인을 위한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럼 아프리카에 신학교 세우신 것이 첫 신학교세요? 그 농아인으로서는 첫 농원. 번째입니다. 예.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럼 이제 교회 세우기 100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게 맞춰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 세우기는 안 하시는 건가요? 100개의 교회를 다 세우고 나면은 예. 제 이제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다 끝낸다. 이제 나는 쉴 수도 있고 이제 네. 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54살 때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중풍을 저는 걸렸다고요. 아유,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예,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고혈압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이 있었고 그런 많은 병이 있었는데 네, 그 건강에 병을 다 좋은 건. 고쳐주신 거예요, 예? 지금. 그 언제요? 병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75세가 되고 나니까 예. 100개의 교회를 다 세웠을 때 나이가 들었으니까 병이 더 생겨야 되는데 그 예. 병이 어디에도 없이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치의가 저한테는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이 병이 완벽하게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신호를 들으면서 선교센터를 2년 전에 제가 지게 됩니다. 모든 걸다 들여서. 지금 예. 이곳이요. 그래가지고 2년 전부터 또 다른 100개의 교회를 저는 시작하게 됐어요. 데이그룹을 이끌어온 최의송 장로. 2년 전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세계 선교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서 사제를 들여 재단법인 데이 미션 센터를 설립했다. 이곳에는 100개 교회 개척의 꿈을 이뤄낸
최의송 장로의 선교 역정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그리고 또다시 오대양 육대주의 100개의 교회 개척을 꿈꾸며 대이 미션센터를 통해서 차근히 이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이 더 교회를 많이 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로님 네. 병도 아마 싹 고쳐주신 것 같고 네, 또 네, 새로운 네. 미션을 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장로 은퇴를 할 때 지방 전체의 은퇴한 장로님을 대표해서 인사를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네. 그게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장로 은퇴라는 것은 70이나 71세에 은퇴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제가 이렇게 인사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한다 하면은 네. 내가 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이 부르러 가기 전에 더 하겠다. 그러면서 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100세까지도 내가 하겠다. 아하.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네. 꿈도 야무지다고 다 웃었어요. 근데 지금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흉도 안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병을 완벽하게 가져가셨기 때문에 아. 저는 또 다른 100개의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지금 시작을 했죠. 그럼 2년 전부터 이제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시계가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목사 안수를 받으셨나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사모님과 같이 받으셨다고요? 예, 해외에 예.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건이 좋은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처음서부터 아주 예. 열악한 그렇죠. 그런 곳에서만 저는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예. 비즈니스 하는 명함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선교하기가 쉬운 거고 그렇죠. 목사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제가 그 상당히 오래전부터 신학 공부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그 후진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세례받기를 원하는데 아, 제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거기를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시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국내에서는 장로로서 제가 모든 활동을 하지만은 예. 해외에 나갈 때는 이제 선교사로서 아. 목사로서 나가서 세례도 주고 축도도 하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그러시네요. 거 아닌가. 예. 네.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주로 들어가시니까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실 예. 때는 기업인의 신분으로 들어가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시고 세례를 주실 때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그렇습니다. 하시고 예. 이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라우세요. 지나놓고 보면 다 그렇다니까요. 아. 예. 이번에는 장소를 좀 바꿔서 또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그 100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기업을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기업을 만들고 또 이끄시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았는데 어떠셨어요? 네,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더 내고 돈을 더 벌어야만 되겠다. 이래서 제가 1965년도에 사직을 하고 나가서 부천 삼정동 그곳에 조그만 공장을 하나 얻어서 제가 사업을 시작을 했죠. 예. 1년 동안은
경험이 있었고 대기업에서 근무했고 그러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하, 내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잘될 수밖에 없구나. 예. 나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아.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 어떤 일이요? 이게 비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오더니 결국 이 물이 넘쳤고 예. 그래서 공장이 이게 다 떠내려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벌써 물이 이 이상이 차가지고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큰 토막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놈을 끼고 헤엄을 쳐서 200m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공장을 들어갔어요. 아침 새벽쯤 되니까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섰는데 물이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가면은 그 뭐 선택의 여지 없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 주명의 운명이 이제 됐는데 이 6시쯤 되니까 이게 비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물이 점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쭉 빠지다 보니까 아침 10시쯤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머리에 예. 이게 보따리를 하나를 이고 그 길 걸어가는데 그 아무도 다니지 않고 그 한 사람만 그렇게 걸어가는데 물이 여기까지 차 있는 거야. 그러더니 이게 두리번 하더니 공장을 향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내 앞에 왔을 때는 예. 내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김성중이라는 친구였었어요. 야, 친구군. 예,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 그렇게 슬피 울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필이면 너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그 이고 있었던 그것은 자기 옷을 이렇게 적지 않기 위해서 보따리에 쌓아서 이고 있었는데 그놈을 내려놓고 흘러보더니 예. 그 속에서 예. 봉투 하나를 꺼내서 나한테를 주는 거야. 아. 그렇게 하고 그는 다시 이제 걸어 갔어요. 예. 물을 헤쳐서. 네. 그런데 그 봉투를 보니까 그 봉투에는 그 당시로 봐서 1억 원짜리 자기압 수표가 들어있는 거야. 큰돈이죠, 그 당시. 그건 뭐 그때는 뭐 그 집안채가 300만 원밖에 안 할 텐데 이야. 1억짜리 자기압 수표를 주고 가는 거야. 그걸 봤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로구나. 아.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아이고.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예.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회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또 불같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아. 이게 5년이 되니까 이제 천안에 공장을 하나를 짓고 예. 가동을 하면서 또 공장을 큰 공장을 짓는데 일주일만 되면은 이제 준공식을 하고 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예. 갑자기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태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이게 휴즈가 한꺼번에 태풍이 이렇게 부니까 이게 나가가지고 예. 이게 불바다가 되는데 얼마나 불바다가 됐느냐. 아, 예. 천안과 안성의 소방차 28대가 도운데도 아. 이 불을 못 끄는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는 모든 철 기둥이 엿가락처럼 다 자빠지고 아유. 기계는 다 타버리고 예. 저는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참 너무나 참 비참한 인생으로 저는 받게 됐습니다. 예. 가서 예. 내 마음속으로는 난 사장이기 때문에 절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나는 울어서는 안 되겠다고 갔는데
아, 차 내려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타버렸으니 보험도 안 들었으니 저 거기서 주저앉고 말았죠. 그런데 그 옆에서 우리 직원들이 내 바지 가랑을 붙들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럴 수 하나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그랬을 때 나한테 들리는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 이어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하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그 절대절명의 운명 속에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거기는 미군 부대도 경찰들도 그 많은 사람이 거기 와서 불을 끌려고 와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 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내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빛이 많은 순서대로 30명을 저는 저를 오게 했습니다. 사실 오기는 왔지만 말이죠. 내가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갚을 수 있어요?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몽둥이로 맞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운명 속에서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10분 간격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이 나세요. 무슨 기적이 나느냐. 그 30명이 한 사람도 나한테 몽둥이를 가지고 덤비질 않았어요. 그 나를 때리질 않았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자기는 돈을 지금 받을 수도 없으면서. 나는 지금 돈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돈을 갖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You are Christian.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정말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정말 강하게 붙들어 주셨는데 그 고비고비 견디시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기업을 이렇게 일군 성공의 비결은 뭐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일 결정적인 것은 골로새서 3장 2,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께 하듯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는데 누가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누가 그를 아껴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 하듯 해라. 그렇게만 하면은 그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럼요. 장로님 그 죽게 하듯 하라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하는 데 있어서 가족분들이 준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 네. 네. 물론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제 아내와 결혼한 지가 49년이 됐어요. 49년이 됐는데 저는 그 49년 동안 제 아내와 한 번도 다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한 번도 안 다투세요? 근데 제가 쓴 책 죽게 하듯 하라 그 책이 있었는데 아내분께도 죽게 하듯 하셨군요. 네, 그 책을 다 읽어보고
나서 다른 건 다 아이 어글이 다 그 쓴 책에 대해서 동감을 가는데 아내와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건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데 네네. 사실 그렇다니까요. 무슨 일 하든지 사람께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맞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다툴 리가 없다 이거죠. 예, 죽게 하듯 하라 마음속에 새기고 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을 맡으셨어요. 예. 네. 어떻게 맡게 되셨고요? 또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제가 하게 된 것은 지금 알다시피 너무나 우리나라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 내가 나를 전부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가조찬 기대가 지금 49년째 그 다음에 2년을 하기 때문에 50년이 되잖아요. 예. 지금 세계에서 국가조찬 기도회가 가장 잘 되는 나라가 미국이고 예.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요. 아하. 전부 한국을 본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49년 50년이 됐기 때문에 더더구나 중차대한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때도 중요하지만 50년이 된 국가조찬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 예, 여기에 꿈과 비전과 희망을 아무리 어려운 시기지만은 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지금은 앞이 안 보인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용감하게 이번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을 맡았어요. 아, 이제 끝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세 가지 꿈을 다 이루셨어요. 대학 교수가 되겠다, 그리고 큰 기업체의 사장이 되겠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100개의 교회를 짓겠다. 다 이루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또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세 가지 앞으로 할 일을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나이가 됐지만은 또 이 수첩을 보면은 제 스케줄이 이렇게 바쁜데 오, 이게 지금 하루에 스케줄이 열 몇 개예요. 이걸 예. 다 소화하세요? 예, 지금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제가 젊었을 때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소명과 사명을 하는 게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순교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순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은 피의 순교가 있고 예. 녹색의 순교가 있는데 피의 순교는 아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도 피의 순교는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제가 어차피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또 이 예. 어려운 때에 맡았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예. 녹색의 순교 다시 말하면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본다고 하는 거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고 싶고 예. 두 번째는 100개의 교회를 다 세웠는데 또 다른 100개의 교회를 저는 지금부터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이 앞으로 25년 동안 그러면 100세가 되는데 100세까지 진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예.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세 번째는 제가 9년 전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에 다니면서 1년에 제일 적을 때는 103번, 많을 때는 116번까지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예. 그런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예. 지금까지 책을 썼던 것처럼 그 책을 복음의 책을 써서 예. 문서선교를 한다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왔을 때 먼 훗날 먼 훗날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은 잘했다 칭찬받고 네.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제가 된다 하면은 또 그런 꿈을 가지고 저는 아.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될 걸 저는 믿으면서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또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을 다 죽게 하듯 하라 하고 같이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다 같이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이요. 예,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에 국가조창기도회 회장을 맡으셨어요. 예. 그런 만큼 고민도 많으시겠고 정말 많은 기도를 하셔야 되겠고 또 지혜도 많이 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저부터 시작해서 주변 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로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 일 끝까지 해나가 주시기를 저희가 같이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